반갑습니다. 오마이형태 홍성삼입니다. 이번 영상은 황토 전문가의 황토 찝찝기 영상 댓글에 보기 쉽게 편집해달라는 요청으로 영상을 수정하여 업로드합니다. 이번 현장의 황토집은 기존 건물에 달하는 삼양 맛배집의 황토집으로 정면 아홉자 2칸, 측면 아홉자 1칸으로 실내는 4.4평이고 대청마루와 쪽마루 2평을 합쳐 대략 6.4평 정도 됩니다. 시공비 4,800만원, 시공기간 5개월, 시공인원 3명으로 완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주가 시공 3년 전에 이 연못자리에 황토벽돌집을 이용한 황토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추웠다고 합니다. 사용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완공 1년 만에 시공업자를 모시고 보는 앞에서 황토집을 포크레인으로 부셔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보기 싫어서 연못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뒤 2017년 12월 말에 저희와 상담을 하고 2018년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7월 초까지 공사한 현장입니다. 현재 2020년으로 2년차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장 위치는 양평에서도 산골에 속하는 단월에 있습니다. 1년 전 이 영상을 올렸는데 몇몇 분들이 단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황토집의 전문가로서 사람이 생활하는 살림집을 짓고 있습니다. 단열이 필요 없는 우사 창고를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단열이 안 되었다면 2년 동안 남아 있었을까요? 앞서 황토벽돌집 시공업자처럼 저희들이 보는 앞에서 포크레인이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자, 황토집 짓기 영상을 출발해 봅시다. 황토집을 짓는 방법에는 황토벽돌, 통나무집, 뿌대집, 흙다짐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현장에 사용한 기법은 비용과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전통 한옥목구조의 외역기를 하고 생황토 시공 방법을 이용한 황토집 짓기입니다. 왜 황토벽돌, 흙부대집, 흙다짐이 아닌 전통기법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개똥철학 시리즈 첫 번째 영상인 왜 한옥은 흙집인가 영상을 참고하여 주세요. 기존 건물에 달아내는 황토집 짓기입니다. 우선 기존에 있는 시설물 철거부터 시작합니다. 철거 후 사진입니다. 이곳에 황토집이 만들어집니다. 먼저 기초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펌프가 진입이 어려워 오랜만에 손비빔 방법으로 완성하였습니다. 구들 시공이 필요한 황토집이라 줄기초를 시공하였습니다. 줄기초는 도면대로 진행하였는데 건축주가 완성한 줄기초를 보고서는 방이 조금 작다고 하시네요. 실사용자 입장을 생각하여 완공한 줄기초를 부수고 다시 줄기초를 시공하였습니다. 줄기초 시공 후 구들 시공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건축주님께서 2년 전에 구들을 실패한 트라우마 때문에 구들 시공할 때는 옆에서 건축주님이 꼼꼼하게 체크하셨습니다. 구들 시공을 보시고는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저희도 꼼꼼히 시공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튼 구들 시공은 중량물을 다룰 뿐만 아니라 사람이 생명과도 직결되는 공정으로 힘도 필요하고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들공은 일당이 조금 비쌉니다. 이렇게 구들을 놓는 공정을 마치고 치목하는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일반적으로 치목은 제재소에서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형 황토집인 경우에는 현장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본 현장의 경우는 현장 치목이 어려워 사무실 앞마당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요즘 한옥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외국산 더글라스도 좋지만 가업으로 일하신 우리 신목수님께서는 육숙만 고집하십니다. 이렇게 수중전에도 천막을 동원해서 치목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장 일은 비오는 날 쉬어야 하는데 역시 우리 목수님입니다. 작은 황토집이라도 사용되는 부재는 한옥과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야 튼튼한 집이 되죠. 드디어 부재 이동인데 펌프가 진입이 안되는 현장이니 당연히 크레인 진입도 안되겠죠. 방법은 인력입니다. 그것도 당당히 3명이서. 3명이서 부재를 이동하였습니다. 조립도 3명이서 조립하였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장열을 결합하고 보 등등등. 이 중에서 역시 보가 제일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3명이서 안전하게 조립하여 다행입니다. 조립 첫날 상냥이라면서 생각하지도 않는 금일봉을 주시네요. 그러면서 건축조할 조선시대 일을 한다고 농을 던지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3명에서 완성시킨 것을 눈으로 확인했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해됩니다. 잠시 시간이 있어 굴뚝도 만들고 있습니다. 3명이라 시간이 있으면 조금씩 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조립 공정은 수장공사입니다. 목수님은 수장을 진행하고 한쪽에서는 황토흙을 준비하였습니다. 황토집의 초벽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황토집 하면 황토벽돌을 이용한 황토벽돌집을 많이 생각하시지만 진짜 흙집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흙벽 시공을 마치고 인증사진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흙벽을 잘 건조하여 2차 황토미장을 진행하면 됩니다. 2차 황토미장 후
내부와 외부 상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황토 미장 벽면은 생황토를 이용한 황토 미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황토의 갈래물 걱정하시는데 이 정도의 황토 벽면은 걱정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황토 벽면의 황토 미장은 황토 전문가의 손길로 완성한 것입니다. 이런 황토 미장은 해초풀, 찹쌀풀, 수, 심지어 소금 등 불순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굴뚝 공사입니다. 굴뚝은 고급스러운 검정 벽돌을 이용한 조적식 굴뚝입니다. 굴뚝 구멍은 건물 쪽 배연을 생각하여 양쪽으로만 설치하였습니다. 굴뚝의 기능과 높이에 대한 내용은 개똥철학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를 참고하여 주세요. 이 황토집의 포인트인 툇마루입니다. 이 작품은 사모님의 강력한 요청으로 추가 공사한 부분입니다. 안동에서 손빠르고 정확하기로 소문난 신목수님이 좁은 공간에서 고생하셨습니다. 1차로 완성한 마루입니다. 굴뚝 쪽쪽 마루를 달아내야 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신목수님, 다시 열심히 수공구를 이용하여 측면 쪽 마루를 만들고 있습니다. 짜잔, 마루가 완성되었습니다. 역시 마루가 있으니 집이 빛이 납니다. 이렇게 황토집에 마루가 설치된 후 이 건축주 초등학생 손녀가 와서 마루가 너무 좋다고 하네요. 나무의 느낌이 좋았나 봅니다. 그리고 최종 마감은 내부 한지 도배입니다. 한지 도배의 시작은 찹쌀풀 만들기부터입니다. 도배집에서 판매되는 친환경 도배풀도 좋지만 찹쌀풀이 한지에 더 좋아 이렇게 직접 만들어 사용합니다. 혹시 황토방에 한지 도배를 시공하지 않으셨다면 한지 도배 영상에서 한지 시공을 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해 주세요. 더워서 땀이 비오듯 나옵니다. 눈이 내려도 비가 내려도 한지 도배를 위해서는 찹쌀풀 만들기는 꼭 실천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찹쌀풀로 초배 한지를 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초배 한지를 시공하여 잘 건조 후 정배를 시공합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정배는 황금색 색한지를 이용한 전통 한지 장판 시공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콩댐 각장판을 이용하지만 오랜만에 이런 전통 한지 장판 시공법을 하였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꼼꼼히 손을 도와주시니 완성도 높게 한지 장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지 벽지 시공도 하였습니다. 한지 벽지는 실크 벽지처럼 화려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분 탓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따스하고 아늑함이 느껴집니다. 사모님이 꽃무늬를 좋아하신다기에 문이 있는 곳에는 포인트로 꽃한지를 시공하였습니다. 꽃한지와 색한지가 어떻게 조화롭게 보이시나요? 황토방에서 한지 도배는 마지막 마감제로서 꼭 해야 하는 공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변 공사입니다. 황토방 앞마당에 편의를 위하여 돌을 놓은 후 콩자갈을 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체에서 황토방으로 이동 동선을 생각하여 황토방 측면에 돌을 이용한 계단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것도 콩자갈로 마감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토집을 준비하시는 예비 건축주님께 드리고 싶은 팁 하나는 주변에 황토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불편한 점을 확인하시고 그 불편한 점이 없는 황토집을 지으시면 좋은 황토집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 황토집 짓기를 생각하시는 분에게 이런 전문가의 황토집 기준으로 황토집을 지으라는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황토집이라고 하면 생황토가 기본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황토집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상 전문가가 만든 황토집 짓기 영상입니다. 황토집 짓기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데 좋아요와 구독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정말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